제거 100골드 최대치료. 슬라임 저거 105장 넣는 거 너무 빡세. 아, 또 슬라임이야? 일단 요렇게 이동한 다음에 엘리트를 몇 마리 잡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일반 몹 하나 더 잡을까? 되돌리기, 컴파일 드라이버 냉정함, 되돌리기. 후벼 파기, 증기장벽. 아, 상점 좀 제발 좀안 났으면 좋겠다, 진짜. 저거 슬라임 점액 5개 넣는 거는 왜 하향을 안 할까요? 육각령 2개 넣는 거보다 더 빡세 보이는데. 육각령은 어쨌든 전투 템포가 기니까 파워 카드를 넣어 놓은 걸 쓰면 되는데, 슬라임은 전투 템포가 짧은데 점액을 5개를 넣으니까. 최적화 이번에도 넣어서 되돌리기랑 같이 씁시다.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마리 잡고 불 보고 상점 뽑으면 되겠다. 타격 한 장만 잡혔어도. 회식에 방어도 포션. 부팅 과정 자가 수리. 피병. 아, 병불. 라가 불린. 저주부터 뺍시다. 부팅 과정 지금 빠진 거는 좀 아쉬운데. 10이면 아씨 버퍼 넣을까? 슬라임이네. 아 잠깐만, 레이저 포인터. 아 그래도 뭐 버퍼 오래도록 쓸수 있겠지. 여기서 포션을 써야 되나?
애껴놓으면 보스에서도 쓸수 있겠죠. 안 되나? 못 애끼나? 애낄 수 있네. 에임 좋았다. 암전 분열하고 나서 여러 마리 때릴 때 암전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아예 암전이 빨리 나오면은 버퍼로 슬라임 크러쉬 맞고 그 다음에 이중시전 하는 식으로 써도 될것 같고. 킹간 모음 지금 넣을까? 킹간 모음 빠따죠. 버퍼만 믿으라고. 버퍼와 함께라면. 아, 이거 어둠구치 안 나오네. 쫄린다. 어두운 곳에 좀 빨리 나오지. 이제 되돌리기 이중시전. 그리고 다음 턴에 이중시전 한번 더. 예, 킹퍼, 짱퍼. 메아리의 영상, 인지적 편향, 탐색. 메아리 버퍼? 근데 초반에는 메아리가 완전 똥인데. 적어도 보스까지 가야 메아리가 효과를 볼 텐데. 탐색 넣고 덱 조금만 더 빠르게 하죠. 핵 배터리. 메아리 스낵 고각이었나? 이거 딱 메아리 스네코 놓고 버퍼 쓰고 막. 과로님 과로님 트위치 연동해서 플레이 함 해봐용 리응루 갓댁 나올 듯. 반박시 깨말 못. 몇번 해봤었는데 갓댁들 나오더라고요. 최적화도 스네코 걸립니다. 디스어빌리티에 민감하십니다. 핵 배터리가 제일 무난하겠죠? 보스도 어둠 구체로 잡으려나? 뭐야, 일반 몹왜 이렇게 많어? 맵이 좀 무섭다. 엘리트 하나 가볼까? 여기 물음표 많은데. 여기 불두개 보고. 아유, 정옥생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나나나. 킹 12 면채택 아무것도 안 함. 타지직 되돌 이시 탐색 이중시전. 예. 제귀. 고코스트 카드 많으니까 제귀 하나 쓰죠.
이 망할 놈의 몸부림. 부팅 과정 있는데 받아볼까? 근데 덱 꼴랑 17장인데 그래도 할까? 향로. 향로추. 뭐야? 에이, 미쳤다. 제기, 버퍼, 조각몸, 암전. 버퍼 학살자잖아, 저거. 킹스완 가슬기 홀로그램 제귀 뭐 이런 것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제귀 말고 딱히 할게 없네. 최적화 정도? 아씨, 향으로 방패 당했네. 킹퍼. 컷파일 드라이버 미리 넣어놓을까요? 드로우 보기 좋을 것 같네. 버퍼 최적화 부팅 과정 남겨놓고 다음 턴 향로. 홀로그램 쓰자. 암전, 파지직, 이중시전, 홀로그램, 암전. 꽉꽉! 제귀. 컴파일 드라이버. 되돌, 끝. 스몰 미션 엘리트 칼지책 나왔는데 퍼펙트 하면 5000. 도루마무한 땜 히읗 안 나옴 히히. 칼지책 퍼펙트요? 못해요. 아이폰 감사합니다. 명중이다. 지금 명중은 좀 힘들겠다. 어둠 고체가 좀 활발하면 해보겠는데. 네, 미션을 포기하고 1000원 먹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그램. 되돌 최적화. 안전자산. 클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잡지도 못한. 이거 포션 빼야 되나?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컴파일 드라이버. 수비. 이걸 찍기를 주네.
포션 괜히 썼나? 빙하다 빙하. 근데 빙하 써야 되나? 써야겠죠. 지금 수비 카드 없잖아. 아무튼 엘리트는 각인 갑시다. 아씨, 덤벼 자식들아. 내 돈 못 준다. 향로. 향으로 일한다. 원 원. 제기 이시. 붉은 가면 백수 평형. 아, 뿌리니까 짚고 싶네요. 백수 쓰자. 헤. 너 안 불렀다고 나오지 말라고. 칼치 제가 안 불렀어. 나오지 마. 백소 반복 제귀 버퍼 되돌 홀로 빙하 쓸까 최적화 쓸까. 최적화. 지금 미션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요. 제가 죽습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최적화 써도 이거 딜 감당 안 되네. 아, 드럽게 세네. 저걸 어떻게 퍼펙트해. 아, 너무 심하게 안전자산이었고요. 증기장벽. 이거는 저 제기 들고 오고 파지직 제기 빙하. 아우씨. 되돌 최적화 암전 뒤적. 향로가 살렸다. 향로 방향으로 절해야 한다. 킹선 가슬기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일 드라이버 한 장이면 되겠죠? 이거 완전 제사 아니야? 에이, 여기서 신성 다중시전. 다중시전 각인 것 같은데 이거. 어두운 곳에 다중시전. 보스 잡으려면 이젠 정말 어두운 분이야. 보스 잡을 게 이거 말고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상점이 또 있어. 아, 나 여기 상점인 줄 알았네. 씨. 답. 다중시전 재련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든 빙하로 버틴다.
아 맞다 정전기병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어둠 깨지잖아 이러면 아 몰라 달리자 빨리 달리자 그러면 기왕 늦은 거 6대쯤 맞았으니까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낼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아 이응이 선원 반갑습니다. 돈의 메시지가 잘안 보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돈의 메시지가 잘안 보이네 왜 이러지? 아 뭐라고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중시전 이번 턴에 다중시전 한판 쓸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되돌 다시 컴파일 다시 오우. 너무 좋다. 아씨 왜또 주냐? 돈 내고 샀는데 보스가 공짜로 주네. 서지 다시 시작. 서지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 다시 시작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최적화 제귀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랑 같이 활용하기 좋을 거고 서지야 뭐 어디 넣어도 좋잖아. 무난하게 다시 시작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반구 소주 현돌. 반구 쓸까? 안 샀으면 카드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이걸 불평을. 아,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 카프님 후원 감사합니다. 쇠주 할까요? 지금 사실 코스트 유물보다 아스트롤라베 같은 게더 좋을 텐데. 네, 물론 이제 다중시전 각을 빨리 보려면은 코스트 좋은 게 낫죠. 소주합시다. 지금 코스트 유물보다 세장이나 아스트롤라 이런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사비 써서 그냥 불만 봐도 되니까 엘리트 최대한 걸읍시다. 근데 엘리트가 길을 막고 있네.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엘리트 안 봐도 된다. 불두개 보고 상점 보고 여기로 갑시다. 일반 몹도 졸라 셈. 이거 빙하. 역시 최적화가 들어가니까 빠르다. 반복이나 눈알 키기. 보스 까마컨데 지금 어둠 저 선풍기 켰는데 조금 낮출게요. 너무 높여놨나 보다. 눈알 키기 반복. 반복이 플라즈마 어둠 냉기 다 좋으니까. 반복이 괜찮아 보이네요. 아 근데 힘, 아 그래 눈알 키기 쓰자. 아 근데 반복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부팅 과정. 아 뭐야, 니들 왜 안 때려? 아 뭐야, 해시계도 있었네. 아 그러면은 다시 시작 짚는 게 맞았잖아. 해시계 각을 못 봤네. 저거 언제 잠이야? 향로 좀 쌓고 가나? 까시 저거 게임 그지가 차네. 향로 스택 다 쌓았다. 때려야 돼. 광선 입술기 긁어내기 꽃샘추위. 광선 입술기 쟤는 왜 자꾸 나오냐? 수비 채우려면은 꽃샘추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꽃샘추위보다 저거 뭐야, 차라리 냉정함이 나오지. 그래도 뭐 없는 대로 넣읍시다. 데뷔 재빠른 타격 팔방미인 성급한. 성급함으로도 드로우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되겠다. 저거 넣으면 타격 써야 된다. 무한모드 커스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히 넣을 게 없네. 아이, 향로 가져왔더니 이게 공격을 안 하네. 암전 먼저 쓰죠. 어둠 다시 가져오고. 이제 후반부에는 버퍼로 막아야겠죠. 되돌 컴파일. 이중시전 세계 사냥. 룬12면체? 여기서 룬12면체 가면? 됐다, 이제 다음에 다중시전 잡으면 됩니다. 저거는 버퍼로 막고. 아, 이번에 다중시전 킬각이구나. 깨알 자가수리까지. 밀집 포션이 보스전에서 더 좋겠죠. 아! 소주! 평소에 소주를 잘 안 집어. 포션이 얼마나 좋은데. 반복 냉정함, 원하던 카드가 다 나오긴 했네요. 둘 중에 하나만 집을 거면은 반복을 집는 게 나으려나? 냉정함 집는 게 나으려나? 보스도 달 저건데.
근데 핑핑이 생각하면은 또 반복이 좋은데. 몸부림은 지우고 이제 냉정함이랑 반복 중에 냉정하면 돈이 안 되네. 반복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반복, 축전기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양난수님 반갑습니다. 아, 왜 상점이 또 있어? 이것들 상점 못 열게 해야 돼, 진짜. 니오우 뭐 하냐? 상인이랑 한패야? 삽질할까? 작은 상자. 가방. 일해라, 작은 상자. 룬십이면 제이랑 대박.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암전 다시 최적화. 와우 개꿀 개악꿀. 핸드 찰지게 잡히는 거 보소. 가적화 오한 이제 넣어야되죠. 근데 오한 저거 갖고 있는 구체 빼먹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 향로 반복 반복. 이러면은 코스트 7개, 8개, 9개. 코스트 왜 이렇게 많아? 네, 미친 코스트. 암흑 구체에다가 넣고 다중시장 캐라. 유전 알고리즘 왜 이제서야 회복 불가는 안 되겠고. 회복 불가 할 만한가? 파지직 이중시전 강화되고. 회복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한이 선천으로 들어오는 게좀 희귀음을 받아갑시다. 이게 더 괜찮겠다. 얘랑 또 만나는구나. 어, 잠깐, 분열이야? 불편. 왜 이렇게 약해? 코스트만 쓸데없이 드럽게 맞네. 아, 이거 맞으면은 룬십이면 잘안 되는데. 다시 할까?
아니야, 여기서 안 맞으면 돼. 가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22 222골드 왜 여기서 안 맞으면 룬 12면 차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버퍼 홀로그램 최적화. 잡을 수 있을까? 포션 써야겠죠. 영액. 아이씨, 저놈의 소주. 삽질. 하하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쳐봤냐에 달려서. 초과고음 부팅 과정. 되돌 암전 오센 타지지 최적화. 어우 힘 세진 거 봐. 이제 룬 12면 채 발동 못한. 백소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죠. 제기. 차라리 빙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컴파일 드라이브 한번 더 써볼까? 빙하는 나왔는데 못은. 눈알 키기. 아, 타격 안 때렸다. 타격 멸시가 이걸. 향로. 버퍼를 지금 쓸까? 애매한데. 빙하. 제기 쓰고. 컴파일. 착실히 어둠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턴에 다중시전 킬 갖고 오는 게 좋겠는데. 글램핑아 이게 축전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백소 창공지능 오야 1등상인데 거의. 야 잠깐만 왜 자꾸 저거만 나와. 씨 잠깐만 오 빙하 2패에서는 제가 힘이 안 오르니까 사실 그렇게 급할 건 없어요. 저거 냉기구체로 좀 밀고 이제 버퍼 쓰고 냉기구체 쌓고 이제 저거만 보면 돼. 창공지능만 잘 보면 돼. 아이 그거 공허 드럽게 넘네 진짜. 전기 났다. 이제 잡은 것 같죠? 5024님 걸로 감사합니다. 백소에서 창공지능 나온 게 컸다. 어둠 고체 빨리 하나 찾고. 이놈의 창공지능 왜 자꾸 나오지? 그래도 깨어난 자 상대로 파워카드 많이 쓰고 싶잖아. 지나치게 창의적인데. 아니 왜 저런 것만 나오지? 아니 와 창공지능 오스택 아니 조각 모음이나 축전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다 조각 모음. 이제 저거 전기 구체 하나 넣으면 되겠죠. 아니 축전기 이제 나왔다. 500억 생마린. 덱 엄청나게 불어났네. 아니 저놈의 편향은 왜 자꾸 나와. 아 편향 좀 그만. 아까 축전기 나왔던 거 빨리 좀. 이제 편향 폭풍 다 해도 잡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거 관리해야겠다. 이거 향로 스택 보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폭풍 자가. 폭풍이 안 나오는데? 향로 좀 더 쌓는 게 좋았으려나? 파워카드 첫 턴에 잘 나왔다. 눈할, 홀로, 눈할, 부팅, 최적화, 조각 모은 방법. 오한, 재귀, 컴파일. 암전 빙하까지. 향로 융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궤돌 20 센츄리. 백소가 맨 밑에 있었어? 저거 아, 암전 또 암전이 나와? 버퍼 지키려면 이중시전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 분질러버린 가지였으면 돈을 대파도 꿀잼이었겠다. 가지? 홀로그램 암전 재귀 다시 퇴돌 빙하 빙하 아 향로 턴 어긋났다. 아, 거의 다 잡았네요. 뭐야 방금 뭐 이상한 거 때린 거 같은데? 에, 1985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하이랜더 영웅 완넘 잘 잡혀줬네요. 재귀도 쏠쏠하게 이용해 먹었고 컴파일 드라이버 이번에는 다 괜찮게 쓴 것 같아요. 굳이 쓸데없이 들어간 카드도 없었던 것 같고. 아이고
구독권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최적화. 이번에는 카드들이 다잘쓴것 같아.